친구들이 지역에 왔을 때 사실 지역의 텃세나 뭐 어른들의 수직적인 관계나 뭐 아주 고정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많이 벌거나 잘 정착을 해서 뭐 집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도 상처받는 일이 생겨서 다시 도시로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고, 저희도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지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년이, 특히 이주 청년이 지역 안에서 약자 혹은 타자화 되지 않고 환영받으면서 잘살수 있는 관계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 마을 사업은 연결을 해주는 실험의 장이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역에서 있는 청년들은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도시에 가지 않으면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경험하기 어렵고, 도시에 있던 청년도 지역에 와서 여행을 하거나 소비 관광은 많이 하지만 청년들하고 연결돼서 친구가 될수 있고 어떻게 지역에서 살아가는지를 알수 있는 경험은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이번 사업을 하면서 그런 연결의 지점들이 많이 생기고,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도 아, 너가 내 곁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었구나를 사업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어서 연결이 사업의 주 키워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